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박사님들 DC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리뷰는 태블릿 PC들이에요. 태블릿 PC를 두 개를 준비해봤어요. 유패드랑 체리 A 이렇게 두 모델을 준비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왜 샀냐면요. 제 인강대란 학생이 노트북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이제 폰으로 보기엔 너무 작고, 그렇다고 이제 뭐 태블릿 PC는 이런 비싼 거 사면 솔직히 너무 비싸죠. 이렇게 뭐 에어2나 아니면 에어프로 사면 가격대가 거의 한 60만원, 80만원, 비싼 이제 프로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에 넘어가니까 너무 비싸죠. 인강하게 보려고 너무 이제 비싼 돈을 드리긴 좀 그렇죠. 뭐 이제 저 패드 갖고 솔직히 요즘에 나온 게임들이 워낙 상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하려고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강만 듣기에는 솔직히 좋은 게 필요가 없어요. 이제 동영상만 재생되면 되니까. 우선은 얘가 10.1이고 얘가 7.8인가 그럴 거예요. 솔직히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볼 건데, 이건 잘못 샀어요.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이미 사서 이제 뜯었기 때문에 환불이 안 돼가지고 그냥 요것도 경품으로 드리고 요것도 경품으로 드릴 건데, 이거 그냥 우리가 흔히 태블릿 PC고요. 얘는 태블릿 PC도 되고 노트북도 돼요. 제가 이런 걸 처음 써봤는데 엄청나게 신기하더라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게 좋아가지고 제가 한 개 선물로 이번에 사드렸는데 휴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들어가셨죠. 자, 요걸 우선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자, 얘는 이제 10.1 두 개 전부 다 이제 뭐 16:9 화면 비율 사이즈고요. 아이패드 같은 거는 여러분 이게 화면 비율이 16:9가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조금 더 직사각형보다는 조금 더 정사각형에 가까운 화면 비율이고, 얘네들은 딱 이제 뭐 HD 비율에 맞는 화면 비율들이에요. HD 화질에 맞는. 여기 좀 뭐 키스가 생겼네. 이건 어차피 껍데기라서 여러분 뜯으면 되는데, 제가 다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껍질은 안 뺏길게요. 화면 비율 자체가 달라요. 근데 아이패드랑 얘랑 보면 보세요. 얘는 좀 정사각형에 가깝죠. 얘는 완전 직사각형이고, 우리가 쓰는 이제 핸드폰이랑 모니터랑 똑같은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체리, 예. 모델명이 체리인데, 자. 근데 얘랑 완전히 달라요. 성능 자체가. 가격 차이는 그리 안 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솔직히 잘못 샀어요. 우리 학생분이 한 명이 이거 어떠냐 해가지고 이제 물어보길래, 이게 인강이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모르니까 이제 가격이 좀 싸길래 제가 한번 써보고 해준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자,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품이 이루어져 있고, 안에 이제 충전기 단자랑 있죠. 얘는 이제 노트북도 돼요, 여러분. 왜냐면 뒤에 보시면 윈도우를 탑재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윈도우 10, 윈도우 10 탑재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탑재하고 있고, 그리고 얘 제일 중요한 게 얘는 풀 HD예요. FHD 화면 해상도가 1920x1080. 그거고. 얘는 이제 64기가짜리예요. 제가 이번에 구입한 건 이거 64기가짜리. 32기가짜리도 있는데 32기가는 너무 작은 것 같아 가지고 64기가로 우선 주문을 했어요. 요거 두 개도 다 경품으로 우선 드릴 건데, 요거 좀 치워놓을게요. 자, 얘도 어차피 비율 자체는 비슷해요. 모니터 비율 자체는 비슷한데, 요 두 개 보시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크기 차이가 좀 나죠, 여러분. 크기 차이는 조금 나요. 크기 차이는 조금 나요. 제 손바닥 막 폰으로 얘를 치면 폰이랑 이 노트거든요, 새끼. 노트니까 좀 크죠. 노트랑 치면 요 정도 차이 납니다. 요 정도 차이 나네요. 노트보다 좀 크죠. 노트보다 좀 크고, 뭐 아이패드랑 비교를 한다 치면 한 요 정도 차이 납니다. 세 개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 정도 차이 나요. 얘는 아이패드 에어2에요, 여러분. 자, 우선은 얘를 한번 켜볼게요. 옆에 이제 버튼 사이즈가 있는데, 제가 미리 좀 작업을 해놨어요, 여러분. 자,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여러분 탭 그냥 태블릿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쓰고 있는 뭐 갤럭시 탭 그리고 아이패드. 그래서 얘는 이제 플레이 스토어를 사용하죠. 여기서 뭐 플레이 스토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여러분 확대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위에. 보시면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플레이 스토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트북이랑 그런 개념 아니고 이제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탭. 근데 얘는 제가 이제 제 인강이 바지나 봤는데 제 인강은 여기서 이 태블릿에서 재생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왜 안 되는지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지만 솔직히 제가 뭐 이런 거 전문적으로 뭐 이런 걸 하는 사람 아니죠. 얘는 해상도가 1280x720이에요. 그냥 HD 화질이에요. Full HD가 아니라 그냥 HD 화질. 그래서 해상, 왜냐면 제 인강은 여러분 사이즈가 다 Full HD 해상도거든요. 이제 한마디로 1920, 1980으로 다 녹화를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강 중에서는 Full HD 화질의 인강은 없어요. 뭐 어느 인강이든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기계 뭐 설계나 아니면 건축 뭐 이런 작업형 뭐 이런 이제 인터넷 강의들이 좀 뭐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데 그런데 저 그 이전보다 그냥 HD 화질이에요. HDR 1280x720 Full HD 화질의 인강이 없다 보시면 돼요. 뭐 요즘에 나오는 좀 이제 이제 스튜디오가 좋고 컴퓨터상이 좀 좋게 녹화하는 분들은 부터 인강들이 뭐 Full HD까지는 녹화를 하는데도 있지만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구경도 못해봤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지만 솔직히 저도 맨 처음에 녹화를 하고 인코딩을 할 때 HD로 할까 이제 풀 HD로 할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저같이 뭐 인강 업체랑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인강 업체 쓰고 뭐 사업자 등록하고 뭐 통신 판매하고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강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이런 회사들은 이제 보통 이제 서버 이제 플랫폼이 따로 있어요. 홈페이지 플랫폼 말고 인강을 관리해 주는 이제 플랫폼들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제 이제 강의를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죠,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 볼 수도 있고 실시간 스트리밍에서도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트래핑 요금이라고 있어요. 트래핑 요금이라고. 저희 같이 이제 인강을 하는 이제 업체들은 트래핑 요금이 뭐냐면 이제 뭐 매월 이제 당연히 서버 관리비랑 이제 동영상 이제 관리하는 이제 보안 관리비가 따로 있고 여러분 트래픽 이제 요금이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면 그 다운된 이제 뭐 메가수마다 가격을 매겨요. 쉽게 말하면 뭐 세금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세금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그 업체에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용량을 많이 다운받으시면 제가 트래픽 요금을 제가 많이 보통 내요. 거의 한 달에 뭐 많게 나오면 이제 시험 기간은 이제 뭐 몇백만 원 나올 때도 있거든요. 트래핑 요금이. 그래서 제가 제 플랫폼에서 이제 제 플랫폼 과장님이 제가 이제 자기 플랫폼에서는 트래핑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온대요. 왜 많이 나오냐면 동영상 이제 녹화 이제 용량 수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40분짜리라도 여러분 뭐 이렇게 이미지랑 많이 들어가는 건 이제 영상 볼 때 몇 기가씩 나온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용량 뭐 이런 이제 뭐 이미지 한 30분 찍어버리면 여러분 보통 8기가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뭐 USB 담을 수도 없겠죠. 화질이 좋으니까. 그리고 화질이 Full HD 4K 하면 4K는 솔직히 동영상 업체로 하기엔 너무 말도 안 되고요. 용량이 엄청나게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끊겨요 4K로 하면. 그리고 요즘에 다 케이스는 뭐 사람들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나중에 되면 대중화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HD랑 Full HD랑 동영상 이제 그 용량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트래픽 요금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얘는 얘 같은 경우에는 Full HD를 지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HD 화질이니까 제 이제 인강이 안 봐지더라고요. 그 대신 유튜브는 맞아요. 유튜브는 이제 유튜브 자체 내에서 이제 화질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뭐 1080, 720이라 조절할 수 있죠. 유튜브는 맞아요. 유튜브를 한번 볼까요? 자, 근데 얘가 여러분 이게 음질이 그닥 안 좋아요. 음질이 뭐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어폰 없는 거 있거든요. 이어폰으로 꼽아서 보셔야 돼요.
차이점은 뭐냐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멈추는 게 없네요. 여기 보시면 품질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품질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720이 끝이죠, 밑에. 왜냐면 얘는 1080 하면 720 HD 화질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밑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게 여러분 이게 화질이 좀 눈이 아프게 가루시안 블루가 들어간 것처럼 흐리멍텅하게 보여요. 흐리멍텅하게. 흐리멍텅하게 보여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거풀 안 떼서 이래 보이는데, 화질이 한 요 정도로 나와요. 이게 진짜 가까이에서 보시면 좀 흐리멍텅한 식으로, 흐리멍텅해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그 밖에 기능 같은 거는 별로 없어요. 일반 태블릿 PC랑 똑같고, 뭐, 똑같이, 뭐, 앱스토어에서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뭐, 게임을 까시려면, 뭐, 게임 같은 것도 까실 수 있고요. 근데, 얘가 사양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고사양, 뭐, 그런, 요즘에 나온, 뭐, 레볼루션이나 그런, 이제, 것들은 웬만하면 잘 안 들어갈 거야. 들어간다라도 좀 버벅거리겠죠? 그리고 일반 태블릿이랑 똑같은데, 가격이 싼 거예요. 얘는 가격을 한번 볼까요? 얘는 가격이 한 11만 2천원대 생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11만 2천원. 제가 저 정도 주고 산 것 같네요. 그래서, 일반 태블릿 똑같고, 10.1인치고, 그냥, 동영상, 유튜브나 간단한 영화 보기에는 뭐 괜찮은 저렴한 템플릿이긴 하지만, FHD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으면 안 써. 저는 이거 맨 처음에 해상도가 다 FHD인지 알았거든요, 요즘에. 저희는 좀 이제 가격 싼 걸 안 써봤으니까, 태블릿 PC 같은 거를. 맨날 이제, 뭐 아이패드만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지 몰랐어요. 시켜놓고 나중에 뜯어보고 한 거지. 그래서 얘는 제 인간을 보기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태블릿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유패드, 뮤에서 나온 거 유패드였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거의 생긴 게 보시면 뭐 갤럭시 탭 한 8.7.9, 뭐 8.1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겼죠. 한 손에 잡혀요, 여러분. 아까 보시면 이제 탭보다는 크고요. 얘는 근데 제가 써봤는데. 대박이더라고.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우선은 이제 얘랑 완벽하게 완전히 다른 점은 뭐냐면 자 얘는 이제 여러분 얘는 켤 때 우리가 그냥 일반 태블릿 안드로이드만 되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키실 때, 자, 한번 켜볼게요. 이게 안 켜지네. 잠시만요. 켜졌네요. 이거 지금 제 거풀을 여러분 새 거라서 못 듣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안드로이드 있고 윈도우가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이제 얘는 이렇게 안드로이드를 클릭하고 OK를 누르면 얘는 우리가 흔히 쓰던 이제 태블릿 PC, 태블릿 한마디로 안드로이드로 실행이 돼요. 로딩하는데 얘는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이제 듀얼 OS라 해가지고 요즘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여러분 이제 요런 태블릿이 이번 달이나 저번 달 중에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결론을 이제 검색해본 결과 한 개예요. 리니지 레볼루션 때문에 이런 PC들이 대량으로 완전히 만들어져 쏟아지고 있어요. 저렴 가격은 저렴하게 해서. 왜냐면 폰으로 이제 게임하다가 뭐 터지는 그런 일이 요즘 많이 발생하니까 하루 종일 이걸 그렇다고 아이패드 사기에는 허벌나게 비싸고 한 80만원 50만원씩 잡아야 되고 이제 좀 10만원대 좀 괜찮은 게 없나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모든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요. 제가 나중에 검색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검색해도 얘네들이 그렇게 다 광고를 해요. 그냥 여기서
태블릿 PC야 뭐 전부 다 그냥 전부 다 뭐 리니지 2 레볼루션 레볼루션 또 이번 리니지 M이 나오죠. 어 하루 전부 다 메인에 그 다 그거 달아놨어요. 어 나중에 검색할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게임 한 개 때문에 뭐 이런 이제 뭐 괜찮은 태블릿이 쏟아지는데 자 우선은 제가 일행을 이렇게 실행했죠. 어 여기서 이제 어 뭐 얘는 우리가 썼는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밝기를 좀 해볼게요. 좀 밝게 하고 얘는 뒤로 자 보이시죠? 어 얘는 우리가 뭐 내나 똑같이 쓰던 이렇게 어 플레이스토어 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크롬 깔면 저도 이거 잘 안 써봐가지고 뭐 크롬을 깔면 내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쓰던 뭐 태블릿 PC 한마디로 폰이랑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또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플레이스토어를 쓸 수 있냐 못 쓰냐 구글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태블릿 PC랑 일반 우리 노트북의 차이죠. 노트북은 플레이스토어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뭐 플레이스토어 안에 있는 뭐 우리가 폰에 깔 수 있는 뭐 어플들이나 게임 같은 거 설치 못하죠. 윈도우 10도 여러분들이 뭐 어플 깔린다고 하는데 윈도우 10은 여러분 그 어플 하나 등기도 깔 거 없어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뭐 요즘 유행하는 뭐 그런 어플들의 게임 자체가 윈도우 10 그쪽에서는 이제 검색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듀얼 버전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얘네들이 그냥 윈도우 10을 안 넣고 말지 이렇게 듀얼 버전 만들 필요가 있겠지. 얘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냥 쓰던 폰이랑 똑같이 쓸 수가 있는데 얘는 다른 점이 뭐냐면 노트북처럼 실행이 돼. 윈도우 10이 내장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부트 윈도우라고 있죠. 이걸 누르면 이제 운영체제가 바뀌어요. 윈도우 10으로 확인. 좀 기다려 봅시다. 좀 기다리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실행이 되는데 얘는 여러분 보세요. 신기하죠. 저 맨 처음에 이거 써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 요 조그만데 윈도우 10이 실행이 돼요. 한번에 터치도 되고 당연히 여기서 만약 윈도우 보세요. 똑같죠 여러분. 아니, 너무 신기하더라고 맨 처음 봤는데 여기 보시면 컴퓨터 있고 내 컴퓨터 있고 뭐 제어판 있고 얘는 운영체제가 윈도우 10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컴퓨터처럼 쓸 수가 있어요. 아주 신기하죠. 그리고 더 신기한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더 신기한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좀 덮어서 잘 보이게 이런 식으로 놓겠습니다. 이게 안 돌아가나? 잠시만요. 자, 돌아가면 이제 돌리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도 하죠, 여러분. 자, 여기 이제 얘랑 뭐가 다르냐면요. 얘는 이제 옆에 보시면 단자가 있어요. 근데 이 단자가 여러분들이라는 흔히 여기 충전도 안 되는데, 흔히 하는 이제 USB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어떤 USB냐면, 요즘에 뭐 새로 나오는 USB 그런 건데, 이게 USB 3인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단자가 하여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그냥 이제 핸드폰 이제 충전한 그런 단자는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USB가 여기 안 꼽혀요. 따로 이제, 어댑터 같은 걸 사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샀는데, 자.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자. 요건데, 이게 뭐냐면, 여기다 꼽아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USB는 여러분, 이제 결착이 안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걸 돌릴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 USB를 여러 개 꼽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 마우스를 꼽아놨고요, 여러분. 마우스 USB 패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선 키보드가 있으면 여러분 무선 키보드를 꼽으시면 되고, 얘도 이제 덮개식으로서 무선 키보드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저번에 이제 리뷰해드린 서피스 이제 프로4 있죠, 여러분.
얘처럼 얘도 이제 덮개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차이는 크죠. 얘는 10.1 수준이거든요. 거의. 그 가격도 비싸고 얘는 성능이 좋긴 한데 가격이 허벌나게 비싸죠. 괜찮은 사람은 한 250만원 정도 하고 싼 거는 보통 100만원 선이라 보시면 돼서 비스 프로포는. CPU마다 사양이 좀 달라요. 기계마다 좀 다르고. 자, 근데 얘는 허벌나게 싸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얘를 만약에 여기 꼽죠. 이런 식으로. 자, 꼽았죠. 자, 그럼 이제 얘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잠시만요. 자. 이쪽, 이게 여기서 터치도 되고, 여러분, 이제, 그냥 글자를 적으려면 위로 한 다음에, 여기, 얘도 글자는 적혀요. 근데, 그냥, 여기서, 뭐, 크롬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근데 얘는 이제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랑 똑같은 크롬으로 실행이 돼요. 여기서 이제, 자판을 친다 치면, 여기 나오죠? 여기서 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키보드랑 연결해서도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볼게요. 얘를 조금 돌렸으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자, 제가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 위에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시니까. 요거는 이제 뒤에 쿨러가 달려있는 노트북 거치대인데 좀 작은 사이즈예요. 얘를 보이시죠? 자, 요거 확대를 제가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얘가 쉽게 말하면 이제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얘도 크롬을 실행했어요, 이렇게. 확대하면 화질이 좀 깨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크롬이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게 마우스로 사용을 하는 거지. 마우스로 여기서 만약에 자, 저 네이버랑 검색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키보드로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마우스도 이걸로 먹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건 앞전에 제가 리뷰해 드린 거고.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자격증의 모든 것 DC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죠? 왜냐면 얘는 노트북이니까 이제 이제 그것도 이제 안드로이드 시간이라 이런 식으로, 열리는 거예요. 얘는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글자 크기 바꿀 수가 있고, 윈도우 10에서. 그리고 얘는 이제 무엇보다, 해상도가, 1920, 1080 이런 식으로 이제 FHD를 지원한다. 그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이게 얘처럼 이렇게 그냥 화면이 크다고 여러분 해상도가 적은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제 작더라도 이제 저 이제 컴퓨터 안에 내에서 해상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제가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인을 해서 보면 여러분, 이게 이제, 컴퓨터 화면처럼 이제, 여러분 이제 제 홈피 이제 수정하신 분들 알겠죠? 컴퓨터 화면이랑 똑같이 돼요. 보세요. 똑같죠? 자,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만약에 동영상을 한번 틀어볼게요. 여기서. 일반 컴퓨터랑 완전히 똑같죠? 근데 얘는 이제 64비트가 아니라 여러분 32비트 이제 윈도우 10이에요. 그리고 깔려있기 때문에 안에 이제 얘네들을 뭐 바꾸거나 그렇게는 하실 수가 없어요. 운영체제를.
그리고 사양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뭐 여러분 캐드를 한다는 그런 생각은 하덜락 마세요, 여러분. 캐드는 인벤트 안 깔려요. 잠시만요. 여기 잘 안 보이네. 얘도 이제 음질이 여러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어폰이라든가 그런 끼시는 게 좋아요. 자, 소리 크게 하는 게.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얘는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근데 재생이 되는 거죠. 볼게요. 이제 제 홈피 인강인데 보시면 화질이 엄청나게 깨끗해요. 왜냐면 당연히 FHD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질 자체가 엄청나게 깨끗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우선은 제 이제 인강은 봐주고요. 이제 유튜브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뭐 제 거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보시면 다른 점이 뭐냐면 이제 여기서 H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1080이라고 보이시죠? 왜 풀 H를 지원한 거 당연히 지금 자동으로 이까지 나오는 거야. 아까 여기서 720뿐이 안 나왔잖아요? 요까지 뿐이? 근데 요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화질이 보시면 얘네는 아주 선명해요. 가까이서 봐도 한 개도 안 깨지고 풀 H 때문에 아주 선명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얘는 이제 오토캐드나 여러분 인벤더 같은 거는 설치를 안 되고요. 왜냐면 32비트라서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제 이제 사촌 동생이 생일이라서 한 개 선물해 줬거든요. 요거 똑같은 거에 똑같은 걸로 해서 이제 키보드랑 다 선물해 드렸는데 이제 사촌 동생이 이제 저쪽에 인제대 그게 시각 디자인과예요. 그래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가 이제 깔아봤대요. 근데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는 설치가 돼가지고 잘 실행이 된대요. 근데 캐드는 여기 안 되더라고 제가 해봤는데 포토샵 일러스트 한번 들고 그 다음에 문서 편집 같은 거 있죠, 여러분. 한글이나 엑셀 정도는 다 여러분들이 뭐 레포트할 정도 PPT 그 정도는 다 설치가 돼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쓰셔도 뭐 대학생들 용으로는 충분해요. 당연히 뭐 기획과나 이제 그 이제 좀 프로그램 무거운 거 쓰시는 분들은 이제 얘는 그냥 서버로 여러분 그냥 서버로 인강용이나 그런 걸로 듣는 거지 메인 노트북이나 메인 컴퓨터로는 사용을 하실 수는 없어요. 그 가격이 싸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문제가 여기 보시면 기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 얘가 지금 46.3기가 중에서 35기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한번 35기가 여기 공간이 있는데 이게 뭐 노트북이 아니기 때문에 SSD나 그렇게 용량이 크진 않아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용량을 이제 뭐 내가 추가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요쪽에 보시면 요 밑에 보시면 요게 이제 SSD 카드 꼽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SSD 카드를 한 개 뽑으면 용량이 확보가 돼요. 좀 싼 거 사실 분들은 120기가 정도 사서 꼽으시면 되고 만약에 한 2억 정도 사겠다 2억 정도 사실 분들은 이오룩 이제 SSD 카드 조그만 거죠, 마이크로 그거 여기 꼽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하드 관계 더 생기면서 얘네들을 좀 여유 공간 넉넉하게 해서 뭐 여러분들 저장할 거를 저장해 쓸 수가 있겠죠. 이 태블릿은 이제 노트북이 있어도 여러분 그냥 들고 당기면서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한마디로 폰 이제 쉽게 말해 어플도 쓸 수 있고 폰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로 변환해 가지고 윈도우처럼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한마디로 비교 자체랑 사용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 뇌는 두 마리의 도끼를 한꺼번에 잡은 거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맨 처음에. 서피스 프로 리뷰할 때, 아,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아이패드 이제 에어2가 있는데, 에어2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아이패드 프로를 살려다가, 서피스 프로를 샀다고 했죠. 왜냐면 사용 그게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 한 개를 지금 정리해버리고 노트북도 사용할 겸 이제 편히 얘는 들고 다니기 그나마 좀 편하잖아요. 아직 그래도 무겁긴 무거워요. 얘는 성능이 뭐 i7에 뒤에 U자가 붙으면 조금 성능이 딸리긴 하지만 그런 노트북 치고는 괜찮은 스펙이기 때문에 16기가에다가 서피스 프로고. 근데 얘는 사용하는 게 다르잖아. 얘는 쉽게 말해서 그냥 얘를 들고는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바깥에 나가서 만약에. 왜냐면 이제 운영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저런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데서는 한번 홈페이지 같은 데를 접속을 못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기서 제가 만약에 제 홈피 관리한다고 제 홈피 관리 이제 홈페이지나 카페 같은 관리 서버를 제가 접속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주소를 쳐가지고. 근데 안드로이드 저런 데서는 들어가서 제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뜨거든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윈도우야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운영체제가 윈도우잖아요. 근데 운영체제는 윈도우고 이제 얘는 당연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뭐 캐드나 인펜드 같은 그런 작업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죠. 맥스는 당연히 좀 그렇지 하지만 손색이 없고 밖에 나가서 업무를 볼 정도 스펙이 되기 때문에 산 건데 솔직히 밖에 나가서 여러분 캐드나 인벤터를 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냥 얘는 솔직히 그냥 제가 이제 학교 강의 할 때 학교 강의 이제 왜냐면 데스크탑을 맨날 제가 놔뒀었는데 얘가 있으면 그냥 얘만 들고 가면 되니까 그런 용도로 어차피 학교에서 강의할 용도로 샀긴 샀는데 밖에서 그냥 나가서 윈도우적인 한마디로 이런 업무만 할 거면 얘 한 개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봤잖아요. 얘는 그대로 윈도우 운영체제에다가 이제 익스플로어랑 이제 크롬 같은 게 뜨는 것들이 이제 일반 컴퓨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로 한 게 이건 이제 인강 볼 때도 사용하실 수 있고 서버로 한 개쯤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요거 한번 보시고 좋다고 해서 제가 한 개 사드렸거든요. 그리고 얘는 옆에 보시면 이제 또 다른 게 뭐냐면 이게 HDMI 포트가 있어요. HDMI 포트. 이게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케이블, 모니터 케이블.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HDMI 말고 HDMI 미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HDMI보다 조금 더 HDMI 미니라고 했는데 그 이제 포트가 이게 들어가요. 요 안으로. 그러면 얘를 제가 40인치 모니터를 한번 연결해 봤거든요. 이제 옆에 뭐 연결이 돼요. 한마디로 여기다 연결하면 40인치 모니터로 해 가지고 얘를 크게 듀얼로 쓸 수가 있어요. 듀얼로. 신기하죠. 코딱지만 한 게 그런 게 되니까 나도 참 신기하더라고. 가격이 비싸 모르게 제가 뭐라 말 못하겠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싸요.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저런 성능이랑 이제 FHD랑 다 지원을 해주는데 가격이 얼마냐면 제가 지금 저거를 산 지가 이제 유찍을 산 지가 한 달 전에 샀거든요. 그래서 그때 살 때는 쌌는데 지금은 좀 비싸더라. 그때는 이제 막 나와서 이벤트를 할 때여가지고 그때는 이제 자 가격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때는 이제 한 이게 근데 얘는 32기가짜리예요. 똑같은 모델인데 잘 사셔야 돼요. 32기가짜리랑 이제 얘는 끌게요, 여러분. 얘는 여러분 그냥 사지 마세요. 아까 왜 엄청난 차이 나는데 봤죠? 얼마 2만원 차이뿐이 안 나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제가 잘못 샀죠, 맨 처음에 뭣도 모르고. 검색을 많이 해봤죠. 이해인 것 같네요. 169,000원. 제가 살 땐 이벤트를 해가지고 64기가짜리를 32기가짜리 요 가격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4만원 정도에 이거를 3개를 구입했어요. 한 개는 이제 사촌동생 주고 한 개는 아버지 드리고 한 개는 이제 제가 여러분 리뷰 찍으면서 이것도 경품으로 때리려고 한 개 산 거죠. 제가 사용할 필요는 뭐 서피스 프로포랑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사용할 필요도 없는데 근데 한 개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거 휴대가 편하니까 윈도우 업무를 볼 수가 있잖아요. 한번 제 홈페이지 관리 서버나 그런 걸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버지도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복에서 30년 동안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거의 외국에만 30년 계셨는데, 리복에도 마찬가지로 회사 서버가 있는데, 이제, 저랑 아버지도 이제, 애플, 갤럭시 탭 한 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 한 개 쓰시고, 노트북 두 개 쓰시고요. 그런데도 한 개 사갔어요. 왜냐면, 무거우니까,
근데 갤럭시 탭을 그런 용도로 사셨는데, 이제 갤럭시 탭은 이제 안드로이드면 서버에 접속이 안 된다 하더라고. 옛날에 사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요걸 항상 사갔는데, 요거는 접속이 된다면서 아주 편하다고 하시더라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보셨죠? 여기서,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웬만하면 64기가는 돼야 돼요. 32기가는 여러분, 그 뭐 깔고 뭘 깔고 이게 남는 공간이 없어요. 뭐, 인간이 요즘 스트리밍 해가지고 땡겨서 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차라리, 32기가짜리 얘를, 얘가 좀, 14만원, 한 3만 5천 정도 싸죠? 그러면 32기가, 2기가짜리 사고, 그냥 저기 SSD에다, SSD를 한 256짜리 꼽아버려도 상관없죠. 4만원이면 뭐 SSD 한 250기가짜리 사거든요. 작은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겠죠. 요거,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여러분 이제 아까 갤럭시 탭처럼, 갤럭시 탭이란다. 요 서피스 프로4처럼 이제 요런 키보드 있죠. 뭐 요렇게 키보드도 이제 블루투스로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 키보드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가 잠시 치우도록 할게요. 이제 자, 여러분 요런 이제 태블릿 PC를 이제 우리가 뭐냐 요 모델링 말고 여러분들이 구입할 때 유의사항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11번가에서 여러분 태블릿 PC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자,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태블릿 PC 종류에 대해 많이 나오는데, 뭐 이제 우선 풀 HD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좋아요. 근데 솔직히 뭐 얘는 37만원 뭐 38만원 돈 주고 이 정도 돈 주고 이제 이런 이제 태블릿 PC를 살 바에는 솔직히 노트북을 한 게 사시는 게 더 낫겠죠. 만약에 노트북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여러분 안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키보드 같은 거는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냥 오로지 저 몸뚱아리만 그 대신 이제 풀 HD를 지원하죠. 한마디 풀 HD 지원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얘는 비싸죠. 얘 갖고 우리가 뭐 캐드 작업이면 그런 거 할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도 솔직히 2기가에다가 저장장이 32기가 이 정도 스펙뿐이 안 되는데 이게 38만원 정도 되면 비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전부 다 뭐 17년 출시 뭐 그다음에 뭐 리니지 막 나와 있죠. 전부 다 안에 보시면 전부 다 거의 게임 거 보세요. 전부 다 리니지. 이런 PC들이 언제부터 쏟아져 나왔냐면 이게 딱 리니지 2 레볼루션 나온 그 후 기점으로부터 한 두세 달 만에 이렇게 뭐 만들어 가지고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뭐 게임 한 게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죠, 여러분. 이건 신기하죠. 우선은 이제 요즘에 이걸 워낙 많이 팔리니까 이거 살 때 이제 모든 이제 구입자들이 이제 보통 보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는 요 게임이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그래서 이 만드는 회사에서도 이걸 유튜브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걸 전부 다 이렇게 인증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돌아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웃기죠. 얘는 보시면 이렇게 밑에 키보드랑 이렇게 뭐 같이 돼 있죠. 근데 얘는 무게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얘는 풀 HD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 성능 보시면 성능도 운영 체제 윈도우 홈 이게 롤리팝이라고 롤리팝 이런 운영 체제를 롤리팝이라 불러요. 마디로 이제 컴퓨터도 되고 이제 안드로이드 되고 그다음에 뭐 램은 2기가 DDR3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장 메모리, 외장 메모리 USB 3.0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여러분. 카메라 달려있고 요기 좀 괜찮아요. 근데 비싸죠. 근데 이 정도 해도 그냥 좀 무거울 거예요 여러분. 밑에 이제 저렇게 달려있는 것들은 좀 무겁거든요. 무게를 밑에 무게를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선은 무조건 저 해상도를 보시고 아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10.1 이제 원격 지원한 듀얼 태블릿 PC라 돼 있죠. 얘 한번 볼까요 밑에. 뭐 이렇게 인강 보기 편하고 이제 요걸 뗐을 수 있는 것 같진 않고 뒤에 이렇게 케이스랑 같이 써야 되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랑 같이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볼까요. 보세요. 해상도가 여러분
디스플레이가 128080이죠. 얘는 그냥 HD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 사시면 안 돼요. 아니, 보시면 여러분들이 맨 처음 그냥 보시기엔 솔직히 저걸 여러분들은 잘 확인을 안 하고 샀거든. 저도 맨 처음에 이거 살 땐 다, 요즘엔 다 그건으로 사긴 했는데 아니더라고. 보세요. 이 회사도 전부 다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죠. 요즘 대세가 얘가 돌아가나 안 돌아가냐. 그거 판단으로 해서 이렇게 보통 이런 거 많이 구입하는데 사람들이. 보시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아 가격은 19만원 정도인데 아 키보드도 붙어있고 게다가 좀 이제 저 이제 디스플레이도 좀 커. 그런데 가격이 요래. 괜찮죠. 근데 문제는 제가 FHD가 아니라 HD죠. 그러면 사시면 100번 외에요 여러분. 영상을 여러분들은 뭐 게임할 때 쓸 게 아니라 한마디로 동영상 인강이나 뭐 그런 작업할 때 조금 쓸 거니까 우선 인강이 깨끗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HD로 보시면 흐리멍텅해 보여요. 막 눈이 오래 보면 또 눈이 아파요 여러분. 당연히 픽셀 단위가 많이 나눠지는데 그리고 4K도 여러분 4K 화질 같은 거 보시면 화질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제가 나중에 컴퓨터가 한번 4K 영상을 한번 찍어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FHD랑 4K 차이는 4배 차이 나요. 4배. 그 정도 화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꼭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때는 봐세요 여러분. 여기서 뭐 10.1 쿼드코어 뭐 이렇게 나와있죠 여러분. 제가 웬만한 것들은 다 검색해봤는데 저 제일 고른 거는 저 가격대에 한 13만원 14만원 가격대에서 FHD를 지원하는 게 모델이 제폰이 없다라고. 그 대신 이제 FHD를 지금 해상도 때문에 솔직히 저 이게 좀 작기는 하죠. 화면이. 자, 여기서 스펙을 보면 보세요 여러분. 128080이잖아요. 이러면 그냥 HD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HD는 가격이 싸고 크다고 화질이 좋은 말이지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크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제품을 사실 때는 FHD를 지원하냐 안 하냐 그리고 가격대가 어느 정도 나오냐 그 정도 보고 사시면 되겠죠. 30만원 넘어가는 거는 그냥 안 사시는 게 나아요. 그냥 제가 보기엔 30만원 넘어갈 때 그냥 돈 좀 더 곱대서 서피스 뭐 프로3나 프로4 제 하이거 사고 말지 차라리 얘를 그냥 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한 14만원 정도에 이제 생성된 제가 방금 리뷰했던 체리8 요거를 사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냥 이대로 들고 다니셔도 된 거예요 여러분. 꼭 이제 키보드를 들고 던기겠다 이제 제 동생한테 이제 사촌 동생한테 선물해 준 다 얘한테는 이렇게 다 선물해 줬거든요. 밑에 키보드랑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뭐 형님 잘 받았습니다. 밑에 이제 여기 뭐 포토샵 일러스트 깔아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까 물어보길래 깔아봐랬더만 깔아서 잘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토샵 작업 한 번씩 하고 이제 대학생이거든요. 저번 아까 때 말했듯이 이제 또 토익 이제 인강이나 듣는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한 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선물해 준 좋아하더라고. 인강용으로는 좋대요. 잘 보이기도 하고 화질도 FHD가 좋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요 키보드는 여러분 어디 이제 뭐냐면 블루투스 키보드인데 코넥티아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코넥티아 체리 8 이렇게 검색하시면 키보드 이제 있거든요. 키보드 값이 근데 조금 나가요 여러분. 이건 38,000원 4만원 돈이네요 키보드 값이.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를 딱 접으면요 딱 한 손에 아까 제가 한 손에 딱 지으시는 거 보이시죠. 딱 한 손에 지이고 이제 휴대성 편리하게 좋아요. 근데 굳이 저 키보드가 없어도 여러분 자판은 어차피 저 하나 칠 수 있는데 그게 좀 불편하다 싶으면 이제 이런 키보드도 한 개 구입하시면 케이스도 되면서 키보드도 돼요. 케이스랑 같이 오거든요. 케이스랑 같이 와요. 케이스 이제 합친 가격이에요. 보통 케이스가 여러분 뭐 보통 이제 아이패드 저런 거는 비싼 거는 10만원짜리도 있죠. 패드 한 개 가죽 재질로 된 거 좀 싼 거 사도 한 2, 3만원 정도인데 근데 케이스도 같이 오는데 키보드도 블루투스 키보드도 같이 오는 거 치고 3만원 8천원 정도면 괜찮은 가격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들고 당기면 쓰시면 돼요. 좀 밑에 건 이런 키보드가 포함이 안 된 거고요. 요 제품들은 이제 요 위에 거 요거 BT 키보드 케이스 요걸로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태블릿 PC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 리뷰해 드렸던 체리 8 저 이제 모델은 이제 여러분들 인강도 보고 이제 나가서 간단한 업무도 보고 한마디로 이제 뭐 데스크탑이 있어도 한마디로 노트북이 있어도
뭐 서버용으로 서버용으로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업무적인 그것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저렴한 태블릿 PC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어떤 걸 사실지는 여러분들이 뭐 판단하시면 되겠죠.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태블릿 PC 인간용으로 어떤 거 사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그냥 저것만 보고 막 추천해 드릴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아까처럼 뭐 뮤 같은 거 있죠, 여러분. 그건 저 못도 모르고 그냥 제일 싸다고 10만하다고 사고 왔는데 누가 알겠어요, 저기 FHD가 아닌지. 그러니까 저리 돼버리면 제가 욕을 들어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 사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쭈가다리 보면 저희 카페 주소랑 유튜브 저장 많이 활동해 주시고 이제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